선글라 샀어요? 우와. 와. 저보다 잘한 것 같아서. 딩아, 인도네시아에서 온 클라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국 이름이 임치용이거든요. 제가 한자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번역해서 임치용이라고 해요. 뭔가 약간 밝은 빛이라고 들었는데 밝게 빛나는 사람. 네. 한국어 배우는 거는 한국 왔으니까 배워야 된다고요 생각해서 일단 한국 먼저 오고 배우니까 배우는 거예요? 네. 전 여기 와서 한 7개월, 8개월 동안 어학당 다니고 그다음에 바로 대학원으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대학원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 다 한국어로 해야 되고 교수님도 약간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말을 약간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녹음을 했어요. 수업 때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다시 들어요. 안 들리니까 그때 또 한국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좀 늘었어요 그때. 잘 할 수 있는 건 인도네시아어랑 영어랑 한국어랑 중국어는 조금만 됐어요. 4개. 일상생활로만 하면은 배우기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써야 되고 전대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배울수록 어려워요. 한글만 배우는 거는 쉬워요. 알파벳만 배우면은 금방 배워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첫 인상은 엄청 귀여워요. 왜냐면 뭐 세모, 아니 세모는 없고 네모 그다음에 동그란 것도 있고 그냥 엄청 귀여웠어요. 그래서 관심도 갔어요 그때. 아, 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로맨틱하고 드라마에서 실제로 그대로 나와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젊은 느낌이? 젊은 감성? 젊은 감성이 많이 느꼈어요 그때. 귀여우면서 화려하고 약간 신나는 느낌. 일단 처음 배웠을 때는 히읗, 니읒, 미음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목소리 낼 때 그대로 문장에 표현할 수 있어서 배웠을 때 엄청 도움이 됐더라고요. 사실 거기 정도는 쉽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정도만. 좀 과학적인 문자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좋아하는 단어는 하나 있는데 게이드가 저는 그거 좋아해요. 뽀숑뽀숑? 그거 약간 너무 귀여워요. 귀엽지 않아요? 멍멍이나 그런 거? 약간 엄청 펭귄이나 뭐 그런 거. 배우기도 쉽고 귀여워요 저한테는. 그래서 막 말랑말랑 두근두근 그것도 엄청 귀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아요. 아, 저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인도네시아는 엄청 막 섬도 많고 다민족이니까 그래서 제가 치아치아족은 처음 들어보긴 했어요. 선생님 치아치아족 누구한테 써요? 아, 한글로 썼어요? 파사르 까리아바루? 아, 까리아바루는 이름이고 파사르는 시장이에요. 알카 기닝? 막물 함자. 근데 파사르 까리아바루는 분명히 인도네시아거든요. 근데 한글로 썼으니까 엄청 색 달라요. 분명히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이름이 한글로 썼으니까. 근데 그럼 거기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어 안 배워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소수민족이 너무 많아서 언어는 있어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글로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둘 다 쓰고 있구나. 간판에도 다 한글이 들어갔구나. 엄청 낯설죠? 시골에는 한국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글을 본다면 엄청 낯선데요? 와, 근데 엄청 복잡하네요. 한글로. 아까 네. 여기 초등학교인가요? 아, 근데 인도네시아인데 그냥 한글로 써져 있구나.
우와. 와, 신기하네요. 저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했으니까. 와.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랑 좀 다르긴 해요. 와. 엄청 신기해요. 저는 한글은 인도네시아 시골에서 쓴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고, 근데 보니까 다들 엄청 잘 쓰고 잘 얘기도 하니까 발음도 정확한 것 같아서 엄청 신기해요. 저보다 잘한 것 같아서. 영상 보니까 제자어도 사라질 수 있었는데 한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좋은 것 같고 그분들한테도 엄청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